아무튼 아이티에서는 저를 백인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2010년 1월 12일이 아이티 지진이 있은 지 1년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 제가 아이티 관련된 기사를 검색해 봤는데 이런 제목이 많이 떴습니다. 아이티는 아직 재앙이 진행 중.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기사를 봤더니 1년 사이에 3천 명 이상의 아이티 사람들이 콜레라를 병원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제가 보는 6명의 아이티가 아직 살고 있어요. 그 중에는 제가 죽었는지만 알았던 직접 와서 만난 샌디 집도 있고, 2011년 1월 12일 아이티에 또 작은 희망을 서고 나오자 100명의 아이티 아이들 손을 잡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03명에 납부하겠습니다. 원래는 다른 계획이 조금 있었어요. 2009년 12월 어느 날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담되는 바로 북한에 대한 마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주일 후에 또 일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주일 후에 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멈숙해졌어요. 질문을 조금 편하게 바꿔볼게요. 일주일 후에는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죠? 솔직하게요. 왜냐면 아무 준비도 안 했거든요.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통일되면 혼란 그 자체를 내니까. 왜냐면 준비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진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말에 그게 거지고 금남쪽 우리가 사는 대양이고 전쟁이 있은 지 60년이 지났는데 참 잘 살아요. 어느 정도 잘 살면 오픈한테 음식물 쓰레기 치는데 1년에 1000억 이상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북쪽으로 가볼게요. 아까 제가 우리 한국에 둘레놓은 안 하고 전쟁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내양이 하은가는 하인이 하인이 모두 다 저에게 있어서는 눈에 넘어 아프신다는 예쁜 아이들이에요. 그렇다면 북한 아이들 또한 그 아이들 부모에게는 눈에 넘어 아프신다는 예쁜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 아이들이 이 시간에도 빵 한 조각이 앞에서 굶어 죽던 아이들이 있어요.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우리 아이들과 그 북한 아이들이 어떤 공통적으로 같이 살아갈까요? 우리 아이들은 먹고 남는 음식물 쓰레기 치는데 1년에 처음 이상을 쓰는 나라에서 자랐고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동족인데 민족인데 북한 아이들은 빵 한 조각이 없어서 굶어 죽은 아이들 쓰고 싶은 자랐습니다.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통일 생각하면 그 아이들 행복에 큰 노력을 받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기 때문에. 2011년 동안 많은 북한 단체를 만나봤어요. 그리고는 2010년 말 정도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북한에 들어가셔서 그 아이들 빵을 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중심이 돼서 2011년 5월 달에 푸른 나무 재단이란 북한에 있는 작은 단체가 생겼고요. 설립 때는 나가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100명의 북한이라고 살려보겠습니다. 403명이 아빠가 됐고요. 그리고 2개월 후에 막내 아이가 되어서 404명의 아빠를 살게 됐습니다. 작년 5월이었어요. 푸른나무 재단이 설립된 지 1년 됐다고 작은 예배가 있었고요. 초대받았어요. 사무총장님과 목사님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북한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엄청난 숫자로 후천성 장애 어린이들이 늘어난 겁니다. 후천성 장애 어린이라면 건강하게 태어났다가 나중에 어떤 이유에서 장애 갖게 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한 살에서 두 살 사이에 뇌가 자라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인의 뇌 모습을 하게 되는데 이 북한 아이들이 그 시기에 너무 못 먹어서 뇌가 자라지 못해 건강하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은 단지 개념과 상황이 다른 북한 아이들과 사는 것 외에도 그 엄청난 숫자가 늘어난 후천성 장애, 북한 장애 어린이들을 우리 아이들이 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것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본 100명의 북한 아이들이 평일에 있는 어떤 고아원 아이들이에요. 그곳에 500명의 북한 고아원이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빠의 마음을 찾아서 5월달에 나머지 400명을 품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에 가장 큰, 가장 중요한 금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황금. 황금 다들 좋아하시죠? 힙합은 황금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표현을 해요. 힙합하는 사람들은. 목걸이를 많이 차요. 좋기 때문에. 두 번째는 소금. 소금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바닷물의 2.7%가 염분 소금이라고 하는데요. 그 2.7%의 소금 때문에 97%의 바닷물이 썩지 않아요. 위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지금. 근데 그 지금은 황금보다 더 귀하고 소금보다 더 소중한 지금이에요. 지금의 영어로는 present. present의 또 다른 의미는 선물. 지금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어떠죠? 좋아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지금이라는 선물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지금 행복해질 거예요. 나중에 10년 후에 내가 꿈을 이루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감사하기 시작하면 행복해질 거예요. 한국에서는 축사고 부를 때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대답을 하죠? 네 하고 대답해요. 미국에서는 약간 다르는데요. 축사고 부를 때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대답해요. President, 내 여기 있습니다. 선물이. 나의 여기 있음이 선물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기 있음이 바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선물로 살아가자 해야 되고요. 그 선물의 삶을 살아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 우리 은총이
그런 때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두려워요. 내가 이렇게 많은 아픔이 있고 이렇게 많은 잘못을 했는데 우리가 더 큰 아픔이 있고 더 큰 장애가 있을 때 은혜가 더 커요. 하나님 아버지가 끝까지 그 길을 같이 해주시고 저는 공식적인 은총의 삼촌입니다. 은총이가 저를 처삼촌이라고 하고 있어요. 2년 전에 은총이 아빠하고 은총이 아빠는 은총이를 1차에 대고 저는 우리 첫째 아미와 둘째 아이를 쌍둥이 유모차에 대고 같이 처음으로 10km를 뛰었어요. 제가 이겼어요. 작년에는 은총이하고 약속하고 10월 14일날 삼촌도 나를 위해서 같이 천인상병경기 뛰기 완주했어요. 천인상병경기가 경기가 왜 천인상병경기라고 불리는지 알겠더라고요. 천인만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정말 못해낼 줄 알았어요. 근데 3시간 2분 만에 완주했고요. 3시간 30분이 컷슬라인인데 또 제가 은총이하고 약속을 하고 그걸 하면서 우리 나는 은총이 같이 아픈 아이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많은데 내가 이걸 완주해내면 내가 그냥 1m당 1,000원씩 주고잖아요. 총 51,500m를 뛰었고요. 그래서 완주하고 장애어른들을 위해서 5,150분을 드리려고요. 오늘 아침에도 인천성도에서 또 천인사람들에게 뛰고 왔어요. 지금 2시간 50분을 완주해냈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은총이가 태어나고 은총이 엄마 아빠에게 의사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1년도 못 사는데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은총이가 지금 11살이에요. 절대 걷지 못한다고요. 5살부터 걷기 시작했고요. 지금 잘 뛰지는 못하지만 뛰려고 해. 다 동동되면서 말도 못하는 은총이라고 써있었어요.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예요. 그리고 특이한 게 요즘 청소년들은 처음을 얘기하면 사회복지사라고 생각해요. 노래 부르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가수인데 은총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아빠 엄마는 보통 언니랑 똑같이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는데 저를 부를 때 아이가 약간 리듬을 타요. 삼촌 이렇게 불러줘요. 뮤지션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았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은총이같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우리나라 생각하기 참 힘들어요. 일단 시선과 편견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고요. 또 장애 어린이들은 재활치료를 받아야 돼요. 절대적으로. 근데 우리나라에 어린이 전문 재활병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복지관을 떠돌아다니면서 부산에 사는 거니까 섬에도 올라오고 재활치료를 받으려고요. 그마저도 3개월 받고 1년을 대기를 해야 돼요. 제가 홍보대사로 있는 푸르메 재단이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첫 번째 어린이 재활병원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복지관이 아닌 전문적 재활병원. 작년 초에 제가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하다가 그래 우리 부부가 그 일만을 위해서 또 하나의 만원씩 모아보자. 1년 내에 드리자. 그리고 만 개의 마음을 모아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재단에 전화했어요. 이사님께 제가 그 병원 짓는 거 돕고 싶은데 얼마나 들어요? 그러더니 이사님께서 조심스럽게 네 320원이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분 뭐가 드리겠다고. 저에게 320원이 없어요. 32억도 없고 3억 2천도 없어요. 하루에 만 원 있어요. 1년 동안 모으면 365원이에요. 그 마음이 만 개가 되면 365억이에요. 병원이 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만 원의 기둥이로 만 원의 기둥이라고 하고 콘서트도 하고 신청도 받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천사장 경기 뛰면서 말리는 거예요. 은총이처럼 잘 맞아야 위해서 이게 너무 피나요. 이제 나누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트위터에서 어떤 짧은 길인데요. 완벽해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려고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부족하고 전혀 잘못 없는 저 같은 사람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해서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나누는 사람입니다. 가진 게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얻고자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 되었기에 그래서 나누면 살아갑니다. 그게 제가 나누는 이유예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셨어요. 그 사람이 빚진 자 됐어요. 그 빚을 조금씩 갚아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나누는 것과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인데요. 가장 오늘 중요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프로포즈 얘기요. 2004년도 1월 1일 새벽 0시에서 6시까지 제가 속해 있는 YG 엔터테인먼트 모든 가수가 나와서 무려 6시간이나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모든 가수가 무대 밑으로 내려갔다가 앵콜이 들어와서 다시 무대 위로 내려가서 앵콜을 부르다가 중간에 갑자기 제가 음악을 끊고 2층에서 그 공연을 구경하는 지금의 제 아내, 그때 여자친구에게 걸어와서 6,000명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반지를 건네면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때 제가 가졌던 마음은 만약에 이 여자가 나의 프로포즈에 예스라고 대답한다면 이 여자의 평생을 행복, 평생 행복을 책임져 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 그 여자가 그날 저의 프로포즈에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 여자의 평생 행복을 책임져주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렇게 프로포즈하고 10개월 정도 지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1년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제가 제 아들을 만난 지 2000일이 됐더라고요. 좀 놀라셔야 돼요. 이렇게 무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 말은 제가 참, 왜 놀래야 되는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결혼한 남자가 결혼한 지 1년 몇 개월이 지났는데 자기 아내와 처음 만난 그날부터 매일 새서 2000인 걸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키포인트는 결혼한 남자예요. 네, 오늘은 제가 제 아내를 만난 지 4,634년이 됐고요. 프로포즈 한 지는 3,531일이 됐고요. 결혼한 지는 3,250일이 됐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난 지 2000일 되는 그날, 저 아내하고 외식을 나갔어요. 제 아내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혜영아, 우리가 만난 2000일 동안 가장 행복했던 순간 다섯 가지씩 얘기해보자. 제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 너를 처음 만난 그 순간 첫눈에 반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다. 제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두 번째, 제 아내는 어려서부터 꿈꿔오던 아름다운 결혼식을 할 수 있었던 우리의 결혼식을 참 행복했다. 제가 두 번째로, 형이 너를 처음 만나고 첫눈에 반했는데, 아니 결혼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까지 들었는데, 막상 그 정도로 반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말도 못하고 그냥 헤어졌어요, 그냥. 큰일 난 거예요. 결혼할 여자인데, 저에게 있어서는요. 정형실장이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결혼할 여자인데, 말도 못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형실 친구한테 연락처를 가르쳐달라고 물었어요.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분의 마음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정혜원과 션이 결혼하겠다는 그런 기사가 처음 났을 때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대다수가 아니 왜? 왜 정혜원이 굳이 션과 이런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아마 그분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워낙 단절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매일 전화했어요. 좀 시간이 지나서 저에게 연락처를 가르쳐줬어요. 처음 통화한 날 이제 가능성이 생기고 정말 행복했다. 제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같은 나를 정말 행복했다. 이렇게 한 가지씩 얘기를 하다가 저는 다섯 가지를 다 얘기하고 제 아내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면서 당신하고 함께하는 이 차이 동안 정말 행복한 순간들이 많았었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많은 이벤트들도 해줬지만 그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요. 결혼하면서도 준비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럼 제 아내가 연예인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연예인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자신의 연예인의 삶보다도 제가 요즘 제 이름 앞에 가끔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오늘은 감사하게 그 수식어로 소개를 안 해주셨어요. 제 입으로 말하기는 너무나 힘든 단어예요. 용기 한번 내볼까요? 어디 가면 이래요. 기부천사 시험이래요. 절대 아니에요. 이벤트 왕자예요. 제 남편에게 정말 많은 이벤트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저의 그 수많은 이벤트들 보다도 제 아내가 저와 함께한 2주일 동안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프로포즈 할 수 있었던 건 저도 그런 프로포즈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아마 어려서부터 그런 프로포즈를 많이 받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몰랐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30살 되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또 제게 다가오셨어요. 시험 너가 만약에 오늘 나의 프로포즈 예스라고 대답한다면 너의 평생 행복 아니 이 땅에서의 행복만이 아닌 하늘나라의 행복을 책임져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그 예수님의 프로포즈에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 그날 이후로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우연일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또 제가 굳이 아침에 3시간 동안 청소년에게 이 자리까지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게 필연이에요. 우리 삶 매 순간이 하나님 안에서는 필연이에요. 여러분 앞에 지금 아마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나의 프로포즈 예수라고 대답을 하지 않게 아마 이 가운데는 분명히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그 전에 지금 한 시간 이상 얘기한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신다면요? 일주일 내내 교회에 있어도 교회 바깥의 삶이 교회 안의 삶과 다르다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 앞에 사회들 참 행복해 보이나요? 대답이 치열잖아요. 지금 한 시간 이상을 행복한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앞에 사회들 참 행복해 보이나요? 저는 16살 때 가출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집에 안 들어갔어요. 16살 때 부모님의 도움 그 후부터 부모님의 도움 하나 없이 혼자 살아왔어요. 저는 불만 봤어요. 심지어 잘 모셔줘서 길거리에서 나가봤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행복해 보이신다면 저에게는 두 분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친어머니세요. 두 분 다 살아계세요. 지금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감사하고 두 분 모두에게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런데 그런 가족을 원하는 적은 없어요. 아니 어느 누가 우리 많은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시간 많은 게 좋으니까 엄마도 한 두 명 있으면 좋겠어. 아니잖아. 저는 브로킨 패밀리에서 자랐어요. 그럼 제가 꾸려가고 있는 저의 가정이 행복해 보이신다면 바로 그 행복은 나의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행복하지 못할 조건을 참 많이 맞췄어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예수님 만나면요,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천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행복해졌어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교회만 나오지 마시고요. 오늘 꼭 예수님 만나고 들어가세요. 교회 안에서만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살 매 순간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이에요. 세상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혹시 뭔가 다른 게 있을까 하고 교회 오신 분 계신가요?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이요. 오늘 그 행복을 바로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거든요. 이 앞에 여러분 앞에 붙인 거로 서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이 시간부터 하늘하는 사람을 그런 축복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